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주입니다. 최근 춤 배틀을 다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댄서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죠. 오늘은 그에 못지않은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춤의 장르가 조금 독특한데요. 버티컬 댄스를 추시는 우리 조은비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버티컬 댄스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드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버티컬 댄스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단체에서 무용수, 그리고 기획팀, 그리고 조안무를 맡고 있는 조은비라고 합니다. 버티컬 댄스 할 때 그 버티컬이 세로, 수직의 이런 뜻이잖아요. 네. 수직의 춤 뭔가 상상이 안 되는데 버티컬 댄스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버티컬 댄스는 일단 무용가랑 그리고 암벽 가드 사이에서 이렇게 미국과 유럽 안에서 이렇게 시작된 장르이고요. 암벽 장비인 로프를 사용해서 매달려서 추는 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외나 아니면 어떤 암벽 혹은 뭐 빌딩 이런 야외에서 공연을 많이 하게 되고요. 보통 저희가 중력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이걸 거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자세로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하기 힘든 리프트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턴을 도는 동작이라든가 그런 동작들이 가능한, 그리고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빌딩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추는 춤이잖아요. 네. 거기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인데 무섭진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소공포증이 없는 편이어서 이제 무서움을 못 느끼세요? 저는 사실 무서움을 좀 못 느끼긴 하는데 같이 한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처음에 발이 디뎠을 때 후덜덜했다. 뭐 혹은 아니면 진짜 막 이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걸 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낮은 곳에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한 10층 정도 이상 되는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에서 이제 일단은 땅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가장 높은 빌딩은 몇 층이었어요? 약 100m 정도 되는 높이였고 28층에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매달려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허공에 날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날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그 욕구를 굉장히 충족시켜줍니다. 일단 하늘에 날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치 새가 된 것처럼 날아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서서 보이는 하늘과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 걸음걸이를 하면서 느끼는 그 바람을 느끼는,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그 감각.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는 바닥을 잘 보지 않고 이렇게 위를 많이 보게 되는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늘을 보다가 그 옆에서 이제 저희가 구호들을 외쳐요. 뭐 로켓,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같이 하는 동료끼리 어떤 테크닉에 대한 구호를 외치는데, 아,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한 3, 40분간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춤이 아니고 매달려서 추는 춤이다 보니까 다른 춤보다는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요구되는 어떤 조건이나 뭐 신체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장르를 하게 되면 코어 힘이 굉장히 많이 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제 힘으로 중력을 거스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제 힘으로 발을 디디고 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발의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를 인지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이 벽과 내 몸을 마찰을 하면서 이렇게 이 감각을 굉장히 개발을 시키셔야 돼요. 손도 어떻게 내가 누워있는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발로 디디는 동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간적인 판단력,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냥 걸을 때는 그냥 저희가 어릴 때부터 해온 거니까 그냥 걷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점프를 뛰고 착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요구되기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쓰시는 장비인 거죠? 약간 네. 암벽등반 할 때 쓰는 장비랑 비슷하네요? 네,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들은 전부 다 이제 국제 인증받은 어떤 이런 산악 장비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하네스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옷이랑 똑같은 거예요. 옷을 착용하고 나머지 이렇게 장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로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저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 줄을 한 번 더 매네요. 네, 이거는 저희 네. 올라갈 수 있는 약간 이렇게 보조 스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스텝을 짚으면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저희가 서기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눕기도 하고 로프가 짧아서 점프는 조금 힘든데 뭐 이렇게 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짧은 로프에 주로 서는 걸 많이 해서 이렇게 팔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춤을 추셨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냥 취미로 발레 학원을 간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대학까지 전공반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발레를 전공하신 거네요. 그런데 네. 어떻게 하다가 버티컬 댄스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랑 같이 대학 동창인 김동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활동을 계속 버티컬 댄스를 하는 걸 보고 아, 저 장르 되게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김동희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 버티컬을 부산에서 너랑 같이 해보고 싶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갑작스럽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놀라긴 놀랐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많은 작품을 만드셨겠지만 이 작품만큼은 정말 꼭 소개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알려지게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됐던 2018년도에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 작품을 저희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맨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멤버 그때 14명의 무용수가 함께 공연을 했고요. 그 작품을 할 때 저희가 그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무용수뿐만 아니고 일반인 참여자분도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일반인들도 이제 주로 연극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14명이서 이제 공연을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해외에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저희 멤버들이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가시게 된 건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버티컬 컨벤션 같은 거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인 최초로 그 서드네이처 김동희 예술감독님이 초청되어서 갔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가신 네. 고기 선양을 하신 거네요, 정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뭐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에는 이런 버티컬 댄스가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에 또 더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이런 교류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꾸고 계신 꿈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단체를 결성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 버티컬 댄스라는 장르로 재미있는 걸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유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이 예술 감독님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단체 모토도 사랑, 그 다음에 여행, 버티컬 이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가지고 있어요. 해외로 나가서 다른 축제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기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싶다는 어떤 목적을 가져봤어요. 저는 은비 씨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 버티컬 댄스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공연 계획 있으세요? 2018년도에 초연했던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작품에 재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틀간 이렇게 작품을 계획하고 있고요. 워크숍도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참여자분들이 한 8분 정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청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속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해보고 또 이제 매주 지금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한 주에 하나씩 시청을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예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공연만 보여준다 이게 아니고 삶에서 내가 삶과 예술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이제 예술가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이 프로젝트 안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 정말 진짜 더 견딜 수 없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금 실력이나 열정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역량 계속해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제 어디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